안녕하십니까. 책 읽은 요양의사 이호구입니다. 오늘은 목통증 스트레칭 여섯 번째 시간. 쪽골이 아픈 경추성 두통일 때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쪽골 두통, 쪽골이 아프다 들어보셨나요? 머리 전체가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 어느 한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 중에서 특히 전부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뒤쪽, 이쪽, 이렇게 어느 한쪽이 아픈 걸 쪽골 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쪽골 두통은 목 디스크라든가 근막 통증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최신 검사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한쪽이 아픈 쪽골 두통일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바른 자세로 목과 어깨의 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자세는 가슴을 펴고 시선을 눈높이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견우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하나로 줄여서 뭐라 했죠? 시선을 눈높이.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책을 보실 때 화면의 가운데와 내 눈높이보다 15도 밑에 말씀드렸죠? 이는 목과 어깨 근육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일정 부분에 걸릴 수 있는 과부하를 줄여 경추성 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충분한 휴식을 하시는 것이 좋다. 숙면을 포함해 충분한 휴식을 하게 되면 몸의 자연조절 기능에 의해 좋아지기도 하고, 긴장된 목과 어깨 근육의 주변이 완화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 같은 걸 왔을 때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근육의 질환에서 가장 최적화된 치료 중에 하나가 한방치료입니다. 한방치료는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침, 염증을 치료한 봉침 약침, 상하 좌우로 밀고 당겨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교정하는 경근이완 추나 경추와 주변 조직을 강화하면서 재발하는 치료 한약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환자의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 금주와 금연들을 병행하게 되면 단기간의 치료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쪽골 두통입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